안녕하십니까. 24기 차상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좀 아래 있네요. 네. 하나님을 만난 지 지금 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홍대설교회에 온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잠시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선교를 간 곳이 이번 제주 선교였습니다. 다들 신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선교도 많이 간 것 같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교 한번 못 갔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제주 선교를 처음으로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또다시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뭐 솔직히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뵐 거예요. 제가 이제 국을 좀 퍼주고 있긴 한데 내가 교회에서 국만 푸고 뭐 앞에서 예배만 드리고 뭘 했지 실질적으로 내가 필드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자매님들도 정말 가서 열정적으로 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무 한 마디도 못하고 계속 제가 벙어리가 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뒤로 좀 빠져 있었는데 어떤 한 간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딱지 아시죠? 복음딱지를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일단 제가 먼저 해봤어요. 복음딱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무섭게 생겼나 아니면은 무섭나 영적으로 뭔가 눌렸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어떤 간사님께서 갑자기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꼬마애가 계란후라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란후라이 이거는 천국인데 천국에 가면 너네들이 원하는 계란후라이를 진짜 수없이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오영리 부채를 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서 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 또 해보니까 떨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읽어주세요. 아 몰라 귀찮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나보고 좀 지옥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뭐 그게 아니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이제 너무 초신자 입장에서 티도 나고 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싶은데 또 그 간사님께서 계란후라이 간사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이 노란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죠.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하니까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할까 어떤 할머니께서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더 열심히 전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무식하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좋았던 거는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저희 지금 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쁨이 많은데 2일 첫날 이제 선교지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대동이 이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앞자리 욕심이 좀 있어서 앞자리 드리다가 제가 좀 늦게 와서 이제 좀 뒷자리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뵙는 집사님, 그러니까 처음 뵙는 집사님이 계셨고 옆에는 이제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찬양과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집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또 나름 또 율동에 대해서 또 열정이 있어서 꿀리기 싫어서 열심히 했는데 여기도 기뻐서 난리를 치시고 여기도 기뻐서 막 난리를 치시니까 은혜가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뭐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본 느낌 어떤 느낌은 정말 이 기쁨에 가득 차서 율동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선교지에서 예배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돌아와서 더 많이 느낀 건 이제 팀의 중요성. 솔직히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정말 제가 친한 사람들만 교제를 하고 싶었고 교회 와서 이제 팀 모임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저희가 제주 선교 가가지고 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도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껴서 돌아오면 내가 팀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고 그렇다고 뭐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더 팀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교제권을 형성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더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방황을 하다 다시 홍대세교회를 왔어요. 제가 진짜 이번 제주 선교를 토대로 느끼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셨지 떠난 건 저였더라고요. 지금 저랑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저는 3년 동안 방황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3년 동안 방황하면서 예배는 드려야겠고 말씀은 들어야겠는데 홍대세교회가 아닌 다른 타교회 가서 말씀을 들은 말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려고 노력했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또 이어폰 껴서 전병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건데 예배당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저는 미치겠고 근데 지금 저처럼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철회 때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 형제 자매님들 다시 돌아오셔도 되니고 우리 그냥 그거는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쟤 뭐하다 뭐 왔대 이런 루머들 그런 건 본인의 생각인 것 같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예전처럼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네,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은 같이 와서 다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형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저를 알고 계신 분이 야 하나님이 널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왜요 형님? 그러니까 진짜 너에겐 첫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너가 뭐 힘들어서 3년 동안 방황해서 다시 왔지만 다시 오는 기회를 주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세컨 찬스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간사님께서 더 좋은 말씀 세컨 찬스란 없어. 왜요 형님? 하나님은 늘 너에게 기회를 주셔. 언제든 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홍대세교회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하고 있고 진짜 아까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홍대세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160개국에 크게 쓰임받는 전 세계적인 홍대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흥의 끝은 홍대세교회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홍대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